강릉시외버스 터미널에 계단을 오르내리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적립되는 건강기부계단이 생겼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21번째입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른이 두 명이 계단을 이리저리 밟으니 동료가 만들어집니다. 17개 음계가 설치된 두드림 건강기부계단입니다. 계단을 발로 두드리면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내려오게 돼요. 안 그러면 막 생각이 다른 쪽으로 하고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음악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고 안정이 되죠. 이용자들이 직접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마다 50원씩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 계단을 10번을 오르내렸습니다. 비록 제가 돈을 낸 것은 아니지만 저는 500원을 기부한 셈이 됩니다. 실제 기부금을 내는 것은 강릉시와 기부협약을 맺은 4개 기관입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미 5천만 원을 모아 이 계단을 만들었고 연말에는 계단 누적 이용객 수만큼 돈을 적립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 두드림 계단을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는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는 인원이 한해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